암보다 무서운 치매를 다스리고 극복하는 건강법. 건강한 정신으로 자유롭고 유쾌하게 100세 시대를 살고 싶은 모두를 위한 지침서.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한 저염식 습관.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라는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싱겁게 먹으면 치매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햇볕, 공기, 물, 소금입니다. 그중 소금은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물질, 특히 뇌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는데 의과대학 교재인 인체생리학에 근거해 소금이 치매 예방과 치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물과 소금은 건강에 관한 책 수백 권과 수많은 논문을 읽어도 인체생리학과 최신 영양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생리학적으로 모두 열거하자면 수십 가지나 되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와 노폐물 배출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체의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는 뇌는 85%가 물입니다. 뇌는 5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트륨이 물을 비롯해 각종 영양소를 붙들고 모든 뇌신경세포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포 내부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나트륨이 각종 영양소를 끌어당겨 세포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노폐물을 붙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뇌 척수액에도 나트륨이 0.9% 포함되어 있으므로 뇌는 소금물에 둥둥 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금은 불순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뇌에 발생한 각종 쓰레기에 해당하는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 척수액도 뇌에서 허리까지 뻗어있는 척수까지 순환하며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흡수, 배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치매 예방과 치유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예로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물과 소금 부족 때문에 발생합니다.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어 소금이 부족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끌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반대로 세포 내부에 가득한 노폐물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해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병에 걸리면 치매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4.6배나 되며 당뇨병 환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대부분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식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체 생리학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금의 하루 필요량이 평균 10.5g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수치이므로 사람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해 매일 35g 정도 섭취하는데도 고혈압 걱정 없이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725년 프랑스에서는 소금으로 세금을 거둬들인 기록이 남아있는데 평균 하루 소금 섭취량이 13에서 15g이었으며 스위스 7위에서는 약 23g이 넘었습니다. 또한 북극에 가까운 추운 나라일수록 소금을 많이 섭취했는데 덴마크에서는 하루 소비량이 약 50g, 스웨덴에서는 소금에 절인 생선이나 육류로 인해 하루 소비량이 100g에 근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을수록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러한 인체의 생리현상을 무시하고 최저 필요량의 2분의 1인 나트륨 2g, 즉 소금을 5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고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막연한 정보만을 근거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애매한 정보를 믿고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심장질환, 햇빛 알레르기, 각종 암, 뇌수막염, 갑상선 질환, 피부질환, 만성피로,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병원입니다. 의사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 싱겁게 드세요 라고 권하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응급실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맨 먼저 생리식염수를 주사합니다. 링거액 한 팩에는 0.9%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소금으로 환산하면 22.5g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 5g보다 4.5배나 많은 소금이 들어있는 생리식염수를 환자에게 주사하면서도 음식을 싱겁게 먹도록 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보다 약 4.5배나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든 링거액을 주사하는 이유는 인체의 혈액과 간질액에는 0.9%의 염분이 들어있어야 모든 조직이 원활하게 작용하며 각종 영양소와 약물이 재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액에 포함된 나트륨이 0.9% 이하이면 면역력이 떨어져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폐혈증이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2022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은 탓에 혈액의 나트륨이 부족해 발생한 폐혈증 사망률이 2020년에 처음으로 10대 사망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남성은 10위, 여성은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폐혈증이 2020년부터 갑자기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식생활이 지나치게 소금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혈액의 나트륨이 0.9% 이하이면 인체는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균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폐혈증으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가능하면 천연 소금으로 만든 재래식의 간장, 된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으로 음식을 조리해 약간 짜게 드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장수촌으로 소문난 전라남도 남해안 지방을 비롯해 전국의 90세 이상 무병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음식을 짜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를 보호하는 양수에는 1.2%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부터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침입을 방지합니다. 또한 입덧을 하는 임신부가 소금이나 간장을 탄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짜게 먹으면 입덧이 없어지는 이유는 엄마 뱃속의 태아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덧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무시한 채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어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은 선천성 기형아 또는 어린이 뇌수막염과 같은 각종 암을 비롯한 성인병입니다. 평소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신장에도 좋지 않다고 하지만 노폐물 배출을 책임지고 있는 신장의 소금 배출 능력은 5분의 6g입니다. 물만 충분히 공급하면 하루에 1.4에서
1.6kg, 즉 하루 필요량의 약 140에서 160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되므로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논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의과대학 교재가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해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인이 좋아하는 고기 1kg에는 나트륨이 대략 1.150mg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소금 1g에는 나트륨과 염소의 평균 비율이 4대 6이므로 이를 소금으로 환산하면 2.85g이 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에 보통 2에서 3kg까지 먹을 수 있으므로 단숨에 대략 6에서 9g의 소금을 섭취합니다. 풀만 뜯어먹고 사는 들소의 갈비살에는 1kg당 나트륨이 6g 포함되어 있는데 소금으로 환산하면 15g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많이 포함된 동물의 고기를 즐기는 사람에게 가능하면 음식을 싱겁게 먹어라 라고 권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서양인에게 적합한 이론이 채식을 좋아하는 동양인에게 적합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쌀밥, 채소, 과일과 같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므로 당연히 소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즐기면서 음식을 너무 싱겁게 먹으면 나트륨 부족으로 부정맥, 심장 박동수 증가, 빠른 맥박에 따른 심장질환,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공황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트륨과 칼륨 성분이 균형있게 포함된 식품은 소금이 으뜸이므로 치매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도 천연 소금으로 만든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인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을 즐겨 먹거나 생수에 소금을 타서 수시로 마셔야 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약학 박사 제임스 디니 콜란토니오가 소금의 진실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역학적 관찰을 통해 소금 섭취와 고혈압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그들은 소금 소비가 미국 사람에게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미국 소아 아카데미의 영양학위원회는 고혈압을 유도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소금 섭취의 역할은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나라의 80%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현재 소금 섭취량이 해로운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즉,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2013년 보고서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하루 2300mg 이하로 제한하면 건강에 해롭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오히려 음식을 늘 싱겁게 먹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심장 박동이 빠르기 때문에 심장의 과잉 성장을 일으켜 심장 비대증, 부정맥 발생, 심근경색 위험이 4배, 사망률이 5배 이상 증가한다. 질병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짜게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고혈압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최신 정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어서 고혈압이 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 환자가 되는지 반대로 혈압이 내려가는지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6개월 정도 기한을 정해 음식을 짜게 먹되 설탕 섭취를 중단하고 소금 혼합한 물을 하루에 8에서 10잔 정도 마시면서 일주일 단위로 혈압을 체크하고 신체의 감각, 기능, 성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때문에 웃음이 많아지고 까다로운 성격이 부드러워지며 웬만하면 웃어 넘기려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좋아하지 않는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 고혈압 환자가 되는 데는 사람에 따라 수년, 수십 년이 걸리므로 안심하고 해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혈압은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번 30에서 40 정도, 운동할 때는 50 이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업용으로 생산돼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된 정제염, 정제염의 화학 조미료를 혼합한 맛소금, 약간의 천연염의 정제염을 혼합해 제조한 제제염, 미네랄이 매우 적은 외국산 소금이나 암염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닷물 오염으로 천연염도 걱정된다면 섭씨 800에서 1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제거된 죽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죽염을 1.8리터의 생수병에 티스푼 하나의 용량을 타서 마시며 과일에도 뿌려서 먹고 밥을 지을 때도 넣고 식사가 끝나면 짭짤한 미역기와 견과류를 과자처럼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모든 음식을 짜게 먹는데도 2021년 건강검진의 혈압은 127에 68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이로 봐서는 160에서 90이 정상인데도 20대 청년의 혈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며 부정맥과 콜레스테롤로 인해 고민이 많던 지인에게 이전보다 짜게 먹고 생수에 소금을 섞어 많이 마시도록 한 결과 지금은 부정맥도 사라지고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육체는 건강에 대한 집착과 현명한 사고력, 판단력, 결단력이 있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료계에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말, 즉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이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므로 싱겁게 드세요라는 애매한 말만 믿고 소금을 적게 섭취하면 치매 예방과 치유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치매 증상 80%가 치유되는 물의 효과.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가 물로 치유, 개선된 정보를 입수했을 때의 놀라움과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0년이 넘었고 치료제 개발에 제약회사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물로 치유 개선되는지에 관한 놀라움과 왜 이처럼 유용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구심과 허탈감이 아직까지도 교차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앞서 언급한 치매 치료제가 수십 년 이상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목숨을 걸고 천동설을 뒤엎고 지동설을 주장한 것처럼 사고방식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소금을 치매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갈릴레오처럼 혁신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란 출신의 미국인 벤넷 갤리지 박사입니다. 그는 불면증,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간질, 공황장애, 조현병, 뇌졸중 같은 각종 뇌질환의 주요 원인이 물 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은 아주 소중한 영양소라는 점을 25년 동안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알렸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물과 소금으로 치유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동양에서 벤맨 갤리지 박사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일본의 다케우치 다카히토 교수입니다. 그는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 정도는 물과 운동만으로도 치유되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경우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증약, 항불안약, 항간질약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병기초학, 고령자 자립지원 이론과 실천에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 국사의료복지대학의 교재 중 한 권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량의 물과 운동요법으로 치매 환자의 증상 76.3%가 치유된 통계와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다케우치 교수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물과 운동만으로 치매 환자를 치유할 뿐 아니라 기저귀를 없애는 요양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현재 일본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 요양원이 전국 각지에 수십 군데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케우치 교수의 저서에 수록된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변비가 심한 62세의 B씨는 요양원을 온종일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 탓에 낮에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밤에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볼일을 보곤 해서 주변 사람이 몹시 힘들어했다. 그래서 요양원 직원들이 항정신병약을 중단하고 이분은 변비가 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물 마시는 양을 1.8리터, 2리터, 2.5리터, 3리터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결과 다양한 치매 증상이 없어졌다. 79세의 C씨는 딸과 함께 생활하며 7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출근하는 딸에게 매일 근처에 사는 작은 딸이 마음대로 내 화장품과 프라이팬을 가져가곤 하니 자물쇠를 바꿔라. 이 집에는 도둑이 살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가라 라며 고함을 치곤 했다. 하지만 평소 섭취하던 수분 500ml의 3배인 1.5L의 물과 운동요법으로 4개월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79세의 D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환각 증상이 심해 평소 옷장 위에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오르내리기 쉽게 서랍을 빼서 계단을 만들어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잠도 자라고 이불까지 펴주곤 했다. 때로는 모내기를 해서 허리가 아프니 파스와 진통제를 달라고 때를 쓰기도 했고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싫다며 날씨가 무더워도 창문을 꽉 닫아두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 이런 환자에게 물 섭취량을 2리터로 증가시키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과 이듬해 1월 일본 TBS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 영화배우인 후세 히로시가 두 차례 출연해 84세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치매 전문의인
다케우치 교수의 치매는 물을 많이 마시면 치유된다 라는 조언대로 어머니에게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한 결과 치매가 치유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다케우치 교수가 소개한 도쿄의 모리노카제라는 노인 요양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중증 치매 환자에게도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치매 환자가 하루에 최저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도 평상시보다 많은 물을 마시도록 양을 조금씩 늘려 일주일 후에는 하루에 1.5리터를 어머니 혼자 마시게 했다. 그의 어머니는 평소 수도꼭지를 마냥 틀어놓거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은 것을 잊고 음식을 태우기도 하며 며느리를 요양사로 착각하기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의 집이라고 생각해 저녁 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자기를 데리러 온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결혼한 아들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냐라고 묻기도 하고 애완견의 사료를 먹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치매 발생 이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 이 기적 같은 일에 자극을 받은 또 다른 유명 연예인 다카하시 리카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인 시아버지에게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게 한 결과 이전처럼 정상적인 대화를 하게 된 사례가 2018년 8월 3일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됐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사례 외에도 2009년부터 일본 도야마시에서는 고령층의 치매 예방을 위해 모두 함께 물을 마시자라는 계몽운동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며 현재는 후생노동성이 앞장서서 건강을 위해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자라는 홍보를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치매 예방과 개선에 물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바로 주변의 지인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80대의 여성은 치매 초기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 변비, 새벽 서너 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음식 맛을 모르고 냄새를 맡지 못해 종종 냄비를 태우는 일 등의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터라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냄새를 맡지 못해 냄비를 자주 태울 뿐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건소에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져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치매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질 텐데 남편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지? 치매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질 텐데 남편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고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의사가 두 명이나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과 소금의 중요성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아 믿져야 본전이니까 속는셈치고 한번 시도해 볼 것을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면서 기존의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동안 변비로 엄청 고생했는데 이제는 변비가 없어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밤 10시만 되면 잠자리에 들며 잠자다가 화장실에 한번 갔다 와도 또 잠이 들어 아침까지 잠을 푹 자게 됐고 음식 냄새도 조금씩 맡기 시작했어요. 물과 소금 덕분에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6개월 후 확인한 결과 이제는 음식 냄새를 제대로 맡게 돼 남편 식사 준비에 자신감이 생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0대 중반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탈을 쓴 듯이 무표정한 얼굴로 힘없이 사물을 바라보며 조금 전에 한 말을 잊고 반복해서 묻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잡아떼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대형 병원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한 결과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이 내려졌지만 가족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물과 소금 섭취 및 식생활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을 해드렸는데 매우 짧은 기간에 무표정한 얼굴이 원한 얼굴로 되돌아왔으며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지인은 2022년 현재 나이 74세로 4년 전부터 파킨슨병으로 누워서만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어 국제전화로 일주일에 1회씩 물과 소금 섭취 방법을 설명하고 기존의 식생활과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조언했습니다. 평소 10분 정도밖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는데 6개월 만에 오랜 시간 앉아 있게 됐으며 이제는 식사, 화장실 이용, 목욕, 짧은 거리의 걷기 운동과 같은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 3분 걷고 잠시 쉬었다가 걷곤 했는데 이제는 30분 걷고 쉬게 됐으며 걷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참으로 기적 같은 변화가 발생해 본인과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 놀라고 있습니다.